치마냐 바지냐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은희는 치마를 자주 입어 바지를 자주 입어? 바지 왜? 편안해. 응.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어디 정장으로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입는 옷 스타일을 주로 입는 편이기 때문에 나는 바지가 편해. 바지가 편해? 치마 잘 안 입어? 잘 안 입어. 근데 일반적으로 저기 주부들은 치마 입을 일이 그렇게 없나? 딱 언제 입냐면 여름에 원피스 가져올 때. 아 그렇지. 시원하잖아, 엄청 시원하잖아. 그때만 입는 것 같아, 나는. 아하, 그렇구나. 그럼 저기, 예를 들어서 왜, 너 일어나봐, 보현이. 일어나봐봐. 지금 여기 보현이 입은 이런 스타일의 타이트 스커트 되게 이쁘잖아. H라인, H라인 되게 이쁘다. 근데 이런 타이트 스커트는 엄마들이 입을 일이 별로 없나? 살면서? 그게 없어. 그래? 언제 입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놓는 이유.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왜 직장인 되는. 직장인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그렇지.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원장님들 이런 거 좋아해. 미라. 아니 유치원 원장님. 미라가 좋아해. 좋아해. 미라 아니 유치원 원장님이 이게 이걸 입을 엄청 좋아해. 아 유치원 원장님들은 무슨 뭐 부모님들 찾아 엄마들 만나니까 그리고 행사도 많잖아. 예의 있게 입는다. 예의 있게 입는다. 그렇지. 감 써봐. 이쁘잖아 이런 거. 근데 이 감 써봐. 일어나서 보여줘봐. 되게 이쁘다. 아 근데 이건 이쁘긴 한데 부담스럽기는 하겠다. 근데 이거 앞트임이 있어서 더 이쁜 거네. 그렇지. 어 맞아. 아 언니 사람들이 나 그렇지 재밌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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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생긴 건 이뻐갖고 말은 완전히 구수하게 사투리요. 구수하게. 앉아예. 그만 난리치고. 아니 은희는 그니까 직장 생활 안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치마 입을 일이 별로 없지. 별로. 특히 타이트는. 아. 다른 거는 입어. 긴 치마 이런 거는 좋아. 그치, 그러니까 편안한 옷을 찾는 거지. 근데 타이트는 별로 입을 일이 없어. 없지. 사실 학부모 모임 같은 것도 이 타이트 입고 가는 거는 조금 이상해. 왜? 너무 차려 입은 것 같아서. 아. 난 너무 꾸려. 뭐 이건 조금 그래. 그럼 언니는 뭘? 난 주로 바지. 언니 왜 치마 안 입어? 참 옛날엔 치마 잘 입더니 안 입더라? 맞아. 내가? 어. 나 치마를 제일 입는 옛날에 원피스도 입고 그랬어. 언니 옛날에 그거 생각나? 옛날에 언니가 타이트 스커트 긴 거, 엄마가 해준 거, 그걸 하이힐을 딱 신고 대학 1학년 때가 2학년 때 저기서부터 신장로 있죠. 옛날에 신장로! 걸어오는데 걸어오는데 내가 멀리서 언니를 딱 봤어. 근데 너무 멋있어. 큰 언니인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언니. 언니 그 치마 뭔지 기억나? 하얀색. 하얀색? 뒤에 타진 거. 타이트 스커트 뒤에 깊게 탄 거. 그래. 그렇지 그거. 그리고 내가 이제 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멀리서 이런 거 쳐다봤다니까. 정말? 너무 큰 언니가 지나가는 거야. 어머나 그 신장로를 해고하면서. 아니 근데 진정은 내 거야. 큰 언니 옛날에 진짜 못 부렸어. 맞아. 되게 못 부렸어. 맞아. 언니 기억나? 옛날에 그 여성중앙 우먼센스 맨날 구독해서 보면서 패션 맨날 보고 그랬어 언니. 그랬어. 그랬네. 그랬던 우리 언니가 이제는 그 장난 아닌 타이트 스커트 이렇게 긴 거 입고 뒤로 확 트인 거 입었던 언니가 지금은 안 입고 주로 이런 걸 입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한번. 네. 우리 나와. 한번 봐봐 언니 해봐. 워킹. 아니 워킹 이거까지만 너무. 이거는 아니고. 아, 우리 그런 애 쓴다. 언니 뒤로 돌아봐. 이쁘다 이거. 이뻐. 세련되고 이뻐. 마루 되니까 되게 이쁘다. 시어 같아. 아 시어 같아. 이쁘다 언니야. 이쁘네. 그래. 은희는 그러면은 주로 바지를 입는데 오늘은 청바지네. 나는 근데 바지 중에 다 모든 바지를 다 섭렵해. 통바지, 일자바지, 단고바지, 다 섭렵해. 그래. 청바지. 아, 은희는 그리고 엉덩이가 올라가 붙어서 바지가 잘 어울려. 맞아. 얘는 우리 넷 중에 얘가 엉덩이가 제일 나 상태가. 제일 예뻐. 그렇죠. 또 엉덩이 어그리. 한 번 더 보여줘. 됐어. 안 보일래. 자, 그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바지냐? 치마냐? 그럼 도대체 언제 바지를 입고 언제 치마를 입느냐?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 언니는 특별히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고민될 때가 언제야? 쓸데없는 질문 했구만. 쓸데없는 질문. 나는 주로 바지를 입어.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가잖아. 근데 굉장히 아주 언니는 왜 그 네일아트 협회에서 큰 무슨 행사, 행사 많이 하고 언니가 회장으로 인사를 할 때도 많잖아. 바지를 입어. 그때도 아, 치마를 입겠다는 생각을 한 적 없어? 외국 나가서 뭐 외국 대회 심사위원 같은 거 갔을 때는 좀 약간 좀 포멀한? 좀 벗어나서 약간 좀 화려한 치마도 입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해도 바지를 입고 싶어. 왜? 그게 어떤 마음에 옷이 마음에 주는 느낌이 있잖아. 나하고 바지가 더 맞으니까 그냥 핏이 더 산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 뭐랄까 딱 스탠다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체형과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고 다 딱 맞아떨어지고 그냥 그게 가장 멋스럽다는 느낌. 근데 있지 치마로 포멀한 느낌을 주기가 그렇게 어렵다. 맞아. 바지는 나도 입어보면 정장 바지 하나에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가장 바지 위에 입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냥 딱 떨어지는 일자 바지에 컬러가 있거나 아니면 블라우스 끈이 있는 되게 색깔이 좋은 원단이 매우 좋은 실크 블라우스를 하나 입으면 정말 실크 블라우스 하나도 그렇게 멋을 내지 않아도 만약에 왜 버건디 색깔 같은 실크 블라우스를 하나면 까만 바지면 싹 그냥 되게 고급스럽게 끝낼 수 있거든. 바지가 그런 면이 있는데 치마로 그런 멋을 내려면 어려움이 있어. 치마의 왜 길이 뭐 어디 트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맞아. 지춘희 씨가 디자이너 지춘희 씨가 그랬대 언니. 50대랑 60대는 선이 간결하고 원단이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실크나 캐시미어가 좋다. 아, 천연으로 가네. 고급을 했다고 들어. 천연으로 나이가 들수록. 아니 근데 나이가 들수록 참 관리도 잘해야 되겠네. 돈도 들어. 돈도 들어. 원단이 좋으니까. 아니 20대 맞아. 때는 진짜 왜 무슨 나일론 같은 거를 다 챙겨 입어야 되지. 맞아. 이쁘지. 너무 이쁘지. 그럼 자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살찌면 안 돼. 결론은 또 살로 가는 겨? 그런 언니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 언니는 근데 진짜 다이어트 얘기해보면 언니는 정말 심각하게 평생 다이어트 했지. 언니는 심하게 했어 우리 중에 제일. 지금은 안 해. 언니 안 해? 진짜? 나는 언니가 맘 편하게 댓글로 놓고 먹는 걸 본 적이 없지. 나 지금 잘 먹어. 그래? 언니 잘 먹어. 먹을 때는 언니 보면은 막 옛날에 항상 이렇게 서서 먹었잖아. 왜? 정말? 언니 몰라. 이렇게 서서 먹잖아. 고추장에다 밥 비벼서 이렇게 좀 서서 먹고. 그러다니만. 그래, 나는 요새는. 그런 기억까지는 뭐. 나는 치마를 자주 즐겨 입어. 강의 갈 때. 나도. 근데 그게 왜. 혹시 다리가 있어서? 물론 그렇지. 다리가 있어서. 근데 왜 또 그러냐면은, 그니까 이유가 있어. 나는 바지를 입으면 되게 강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 사람이 말을 되게 세게 하고 막 이렇게 강하게 질러댈 때가 있는데 근데 그치. 만약에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와이셔츠 스타일의 블라우스에다가 까만 바지 하나 딱 입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사람 말 안 해도 강해. 말 안 해도 강해. 뭔지 알았어. 강해. 아닌지 알았어. 뭔지 알았지. 내가 왜 바지 입는지 알았어. 이제 왜? 언니는 강해. 몰라고. 가만 있어봐. 나는 내가 내면은 강한데 내 몸이 남자인데 얼굴은 여자처럼 생겼는데 내 모습은 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바지를 입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얼굴이 남자라는 겨? 아니 저는 여자랑 같이 생겨갖고 바지를 입고 그러면 그럼 뭐 나는 아니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언니 있잖아 별명 우리 언니 코스모스 언니가 되려고 그래 우리가 따지냐 코스모스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코스모스 때문에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나 같으면 그래 나 느티나무다 그래갖고 나는 치마를 즐겨 입어요. 천만 다행히 다리가 못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치마가 좀 괜찮지. 나와봐, 이쪽으로 와봐. 알았어. 그래갖고, 이 치마는 이제 내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다, 진짜. 간만에 굉장히 여기까지. 이거 어때, 이거? 잘 만들었어. 이거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지. 이게 이렇게 와서, 이게 약간 삐치니까 또 이게 날씬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가 좀 이렇게 돼요. 포인트요. 포인트요. 포인트요, 이게. 포인트요. 나 같으면 그런 포인트 주면 나는 아니에요. 언니 안 언니는 박으면 돼, 이렇게. 나는 언니는 박어. 언니 수선 들어가면 돼. 수선 6까지. 그럼 얘는 이렇게 파여도 아니고. 나는 파인 것도 아니고 어디 찢어진 것도 싫어.
그래, 넌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예쁘잖아 이거. 예뻐. 걸어봐, 걸어봐.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솔직히 이런 거 입고 강의를 가면은 사람들이 여길 쳐다볼까봐 되게 신경 쓰였거든 어렸을 때. 근데 그렇지. 나는 옷 입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 힘들지 나는 안 힘들거든. 보는 분 힘들지. 그래갖고 나는 그냥 이제 이거 입어. 이 치마 나는 좋아하는 거야. 예뻐. 그리고 여기 블라우스랑 지금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 블라우스도 예쁘네. 잘 만들어. 잘 만들어 먹어. 되게 우아하고 V자 때문에 날씬해 보이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우리 옷을 입어보면 모든 옷에 마무리는 구두야. 구두가 안 어울리잖아? 하나도 옷이 다 망쳐. 그 구두까지 잘 아래부터 쭉 신경을 써야 돼. 이쁘다, 야. 이쁘지. 언니 일어나봐, 얘 나와봐. 언니는 다 좋은데, 지금 구두 때문에 나이가 5살 많아 보여. 딴 거 싫어. 아니, 5살 딱, 이게 나이에 딱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언니, 뭐냐, 언니. 언니, 이거 이모 또래야. 이모 또래. 이모 또래. 어? 이거 경이 이모 또래. 잠깐 바꿔 신어봐. 바꿔 신어봐. 김미경 걸, 김미경 걸 빼서 신어. 내 걸 빼서 신어. 이거 경이 이모야, 언니. 그래? 경이 이모가 이 방송 엄청 열심히 보는데, 나는. 경이, 보는 경이 이모 깜짝 놀래거든. 언니, 이거 봐. 확실히 다르지. 훨씬 세련돼 보이지. 언니, 다르다. 다르다. 서봐, 서봐. 언니, 매력이 틀려. 어머, 김미경 발라. 발 베리네. 이거 봐. 얼마나 웃겨. 아니, 언니, 그거 아니죠. 언니, 팔자로 걸어. 팔자로. 훨씬 예뻐. 진짜 언니, 완전 달 아니고. 어, 진짜? 너무 예뻐, 언니. 진짜. 언니 뒤에 사. 언니, 뽀따한테 주문해. 야, 이거 신발, 이거 내놔봐. 나 이 신발. 근데 굽이 이렇게 뾰족한 거 언니, 이거를? 이거 늘어낼 텐데? 내놔봐. 언니, 뽀따는 이런 거 신으라 그러면 울어. 울어? 언니, 말도 안 돼. 왜? 언니 이것도 신어봐. 큰 언니 이뻐. 이거 신지 마. 이것도 이제. 왜요? 내가 아주 이상했어. 어머, 그건 더 이뻐 언니. 어? 이런 거 신어줘야 돼. 어머 예뻐. 포인트. 어머 예뻐. 언니 이제 나이가 들면. 어머 너무 이쁘다. 언니 예뻐? 예뻐. 잘 보여줘봐. 언니 나이가 들면 구두는 보여라. 이거 다 되게 신어야 돼. 다른 컬러 다 돼. 다 돼. 검정도 되고. 근데 언니 그 컬러가 포인트야. 야 얘들아, 그래도 이거 좀 구박해봐. 언니 있잖아, 나이가 되면 구두에서 딱 나이를 잡아, 나이를 업시켜줘야 돼. 그럼 구두가 더 늙어 보이면 얼마나 나이 들어 보이는데. 원래 패션은 언니 구두하고 그래. 가방만 보면 돼. 오, 나 이런 구두 신고 싶어. 이거 무슨. 어머, 예뻐, 언니. 예뻐. 아, 내가 얘는 완전히 갈짓자로 걸어야 돼. 예쁘게 배웠잖아. 어우, 예뻐. 좋다. 좋네요. 다리가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다리가 이쁘셔서 너. 맞아. 그러면은 내 구두를 아주 사람마다 맞구나. 바지냐 구두냐를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한 표씩 가면은 은이 바지. 언니 바지. 바지. 너 스커트. 나도 스커트. 2대2. 편편 갈랐네. 2대2네. 2대2. 1324. 아, 그래, 우리 성격이 1324야. 1324. 그래, 너랑 나랑은 주로 이제 앞으로. 스커트를 좋아해. 계속 스커트를 좋아하고, 근데 이유는 있어. 쟤 둘이 다리 모양이 우리보다 안 예뻐. 지네가 아는 거지. 지네가 아는 거지. 아, 그런데 다리가 이쁘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볼품이 없달까. 그냥 뭐 넘어가는 걸로 해라.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김미경 다리가 제일 이뻐. 여러분도 혹시 그 바지냐 치마냐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는 고민이 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바지냐 치마냐 너무 고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나마 한평생 사는데 바지도 입어보고 치마도 입어봐야지. 맞아. 생전 스커트 나는 안 입는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언니도 더 나이 들기 전에 MKN 릴리에서 제작한 치마를 반드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치마 하나 있죠, 언니. 되게 예뻤어. 네, 집어놨습니다. 집어놨습니다. 오케이. 네, 한 7벌 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내자매 토크, 이제 번호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김미원 크런 1번, 김미경 2번, 3번 김은희, 4번 김보연. 그러면 자. 1, 2, 3, 4. 내자매 이상식!